심금을 품고 우린 가야 할 땅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모든, 나의 생명자예요. 나의 생명 다해 그 길을 가겠어요. 그 길을 가겠어요. 아까 처음부터 우리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주신 꿈을 품고 우린 가야 할 땅이 있어요. 주님 은혜에 복음을 들고 그 길은 생명의 길 생명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왕, 나의 몸, 나의 몸, 나의 생명다해, 나의 생명다해 그 길을 가겠어요. 그 길을 가겠어요. 다시 치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우리 고백하면서 할게요.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땅은 약속의 땅, 땅은 약속의 땅,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생명 다해 그 길을 가겠어요. 한 번 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생명 다해 땅을 가겠어요. 그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자리 앉으세요. 오늘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아까 영상에서 본 그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책 중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이 사람은 바울이요? 바울은 신약에 나오는데? 그쵸? 바울 아니잖아요. 아, 왜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알고 있는 친구들? 누구요? 엘리야. 열왕기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열왕기 하로 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 그렇지. 그래요. 성경 잘 알고 있잖아요. 좋아요. 첫 번째, 열왕기 상에 있는 오늘 말씀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선지자였냐면,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엘리야가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라고 손꼽히는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은 좋아. 여기 4학년 오늘 좋다니까, 4학년. 4학년이 이제 5학년 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성경 지식도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이라고 손꼽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아합 왕.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시대의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가 안 생겨요? 먹을 게 안 생겨요. 맞아요. 먹을 게 안 생겨요. 물도 시냇가도 다 마르고 식물들도 다 말라 죽기 때문에 먹을 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곧 흉년이 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딱 선포하자마자 드디어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가물어서 모든 것들이 다 말라서 죽어서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먹을 것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한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그릿 시냇가라는 곳이었어요. 그릿 시냇가. 네, 오늘 뭐 지역, 뭐 사람, 인물 뭐 많이 나오죠.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쫙 보내셨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갔더니 거기에는 아직도 물이 흘렀고 거기에는 근데 먹을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를 보내셔서 먹을 것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먹을 것들을 먹고 시냇물을 떠서 마시고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엘리야는 그 지역을 떠나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목이 너무나도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데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명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제가 목이 마르니까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물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물을 주었어요. 마실 물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제가 배가 고프니까 저에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주머니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머릿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막 고민하다가 입을 열어서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 먹을 게 딱 하나 남았는데 그건 바로 뭐였냐면 먹을 게 밀가루 요만큼 그리고 기름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빵을 딱 한번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해서 저는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딱 한번 빵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고 저희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가만히 곰곰이 듣더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 그거 가지고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희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이거 드리면 저희는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이걸 드려요?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오, 이 아주머니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금방 죽어버릴 텐데 이걸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려야 되나? 아니야, 이거는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우리 아들에게 줄 거야 라는 마음이, 두 개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승리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저희가 너무나도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우리 집 더 이상 배고파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 자기가 그동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 딱 그만큼, 그리고 자기가 썼던 딱 기름 그만큼이 그 다음날 자기 집 부엌에 그대로 있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여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써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렸는데 어떻게 다시 생겼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또 생겼어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도 또 생겼어요. 그 다음날도 또 생겼어요.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 아주머니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리면 이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믿음, 바로 그 믿음인데 오늘 제가 선생님과 함께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오시고 믿음의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되는 테스트냐면 내가 어떠한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잘생긴 선생님 중에 한 명인, 남자 선생님들 다 잘생겼지만 가장 잘생긴 선생님 중에 한 분, 그리고 힘도 세신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그대로 선생님이 나를 잘 받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뒤로 그냥 확 누울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라고 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목사님이 안 넘어지게 딱 받겠죠.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을 믿고 그대로 눕는 거예요. 그래 누우면 선생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가까워서 잘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하지만 그래도 날 잘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눕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잘 받아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믿음이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넌 믿음이 좋지? 목사님 잘 믿지?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잘 믿는데요. 우리 친구 지혜야 잠깐 나오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잘 믿는지, 이 친구가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이 나를 안전하게 잘 받아줄 거야 라는 것들을 믿고 이 친구도 과연 잘 넘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워낙 마르고 힘이 없어서 가장 작고 마른 친구로 목사님 불렀어요. 자, 목사님을 믿고 이 친구가 얼마나 잘 넘어질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워보세요. 봐,
목사님을 믿고 한번 넘어졌는데 목사님 잘 받았죠? 다시 한번 목사님이 너무 가까이서 받은 것 같으니까 믿고 목사님 믿고 발 뒤로 너무 틀리지 말고 그냥 누우면 돼요. 알겠죠? 준비 시작!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이 잘 받아줬어요. 이 친구가 목사님이 잘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졌더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죠. 좋아요. 우리 친구에게 박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가 위험할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믿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한번 넘어져봐 그러면 내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나오는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인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에 있는 세문안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신나는 나라 교재에 나와 있는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살았는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이름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약간은 부자처럼 살았지만 점점 집이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집에 형제들이 몇 명 죽었어요. 그래서 집이 약간 힘들어졌는데 집이 약간 사업도 망했어요. 아버지 사업도 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른 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사업이 좀 잘 됐어요. 그 사업은 잉크를 만드는 만년필에 쓰는 잉크를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학에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집회에서 조선이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아 내가 맨 처음에는 나는 인도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저기 먼 인도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조선이라는 조그만 땅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조선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짐을 싸서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지만 짐을 싸서 배를 타고 일단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일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 친구들 성경책 들고 있죠? 성경책 중에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는데 일본에서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 성경책을 들고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왔던 선교사가 바로 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저렇게 제중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어렵게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 주었고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 조선 땅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었어요. 조선 땅을 본 적도 없고 조선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만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 보내셨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내년에는 그리고 후년에는 10년에는 2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분명히 크게 써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미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3학년 친구들, 여기 있는 4학년 친구들, 내가 10년 후에, 10년 후면 몇 살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21살, 여기 있는 친구들은 20살. 오, 그때 되면 드디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고,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 중에 몇 명은 그때까지 통일이 안 되면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교에서 어떠한 좋은 공부를 하고 있을지, 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좋아, 10년 후에.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여기는 20년 후에 몇 살? 맞아, 30살. 여기는 31살. 그때 되면 내가 과연 아빠, 엄마처럼 결혼을 했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내가 과연 어떠한 직장을 가질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 모습 가운데에 좋은 길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과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네모다, 이렇게 땡, 또 괄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래를 보는 눈인데, 미래를 보는 눈, 멀리 있는 거 보는 거 뭐예요?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는 거. 맞아요. 믿음은 망원경인 것 같아. 믿음은 망원경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망원경 가지고 바로 앞에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뭔지 잘 몰라. 잘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보게 되면 저기 멀리, 내가 지금 아직도 다가오지 못한 그 멀리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점차 다가와서 너무 크게, 그리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의 것들을 나눠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의 것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지만 나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주세요. 그 망원경이 믿음인 줄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체, 그 증거를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마음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것처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일평생 가운데에 이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